어? 장윤, 너 왜 벌써 나와 있어? 아, 집에 있으면 뭐하냐. 안에 기름 냄새 쩐다 쩔어. 아이고. 밖에 나와 있는 게 편해. 야, 추석엔 집에 와서 어머니 좀 도와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딸이 돼가지고. 아이고, 너 이러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야, 알아? 나중에 참 시댁에서 좋아하시겠다. 아이고. 아유, 잔소리 좀 그만해라, 잔소리 좀. 그러니까 네가 장가를 못 가는 거야, 알아? 아유, 야, 시끄럽고 이거나 가져가. 우리 엄마가 너네 집 주래. 어? 전이네? 그거 다 내가 붙인 거거든? 오, 제법인데. 잘 먹을게. 아, 엄마한테 잘 먹겠다고 전해드리고. 난 또 들어가서 기름 냄새 맡을 생각하니까 끔찍해. 넌 좋겠다. 남자라서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야,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남자들이 더 시달려. 나 지금까지 시달리다 왔잖아. 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문자, 너 장남인데 결혼 언제 할 거냐? 여자친구 있냐? 끔찍해. 근데 그래가지고 여자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왔잖아. 야, 거짓말은 아니지. 왜? 여자 만나고 있잖아, 나. 뭐? 그럼 네가 내가 만나는 여자냐? 네가 만나는 친구! 친구, 그냥 친구! 웃겨! 어이쿠, 어이쿠. 야, 그나저나 너 추석 연휴인데 뭐 할 거냐? 뭘 뭐야, 할 일 없는데 집에서 뒹굴뒹굴 하겠지 뭐. 그래? 너 오늘 뭐 할 거냐? 뭐 할 일 없으면 내일 2시에 나랑 영화 보러 갈래? 내가 티켓도 끊어놨는데. 야, 영화 티켓을 끌 거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야지. 이거 내가 본 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야, 이거 내일 개봉하는 거야. 네가 보고 싶다던 거잖아. 야, 나는 네가 이거 보고 싶다고 이거 2개 끊어놨지. 그럼 뭐 바꾸면 되지? 아니, 영화 보고 또 보고 하면 되지. 이게 뭐 하루 종일 영화만 보냐? 어? 야, 네가 환불해. 네가 환불해. 환불해서 나 맛있는 거 사줘. 됐어. 나 어차피 영화 보지도 않을 거야. 어? 시다에도 재미없다 그랬어, 알아? 언니, 음식 하다 말고 여기서 뭐해? 농땡이 좀 부리지 마. 너 지금 일어났잖아. 어? 이게 아니야. 언니한테. 문제 오빠. 아, 귀여운 소영이. 밖에 왜 나왔어? 바람 쐬러 나왔지. 아, 추석이라서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뭐 먹었어? 욕 먹었어, 욕. 아, 지금까지 할아버지 조남도 몰랐더라고 얘가. 어? 안 맞은 게 다행이지. 아니야 오빠, 그래도 나 우리 집에서 되게 잘 나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갔지. 그리고 반장 선거 나갔지. 그리고 또 어디 나갔는데? 정신 나갔어. 지금 아무거나 막 뺐냐 너 지금? 어? 정신 왔다 갔다 하지? 오락가락해 지금. 참어 싸우지 마. 어. 언니, 언니 꼭 문재 오빠 앞에서 내 욕하더라? 아니, 내가 언제? 잠깐만, 문재 오빠랑 언니랑 지금까지 또 같이 있었던 거야? 아니, 그쵸. 딱 걸렸어. 추석날까지도 우리 집 앞에 와 있는 거 보니까 문재 오빠? 아니, 뭐야? 왜래? 갈 때 되게 없어! 내 말 맞지? 맞지? 하여간 추석날에는 식당들 문을 싹 닫아요. 갈 데가 없다니까? 내가 알잖아. 그치. 아, 똑똑해 그래 너. 잘났다. 어디가? 잠깐만, 그러면은 제가 영어 티켓 환불하려면은 전화기 전... 어? 나 전화기 들고 나왔는데? 왜? 어? 전화기 어디다 놨지?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야, 그러면 나한테 전화 좀 해봐. 에이. 집에 가서 확인 좀 해볼게. 아이고, 지친 맞아. 그때 전화 맨날 듣고 다니는 거 같은데. 아유. 뭐야? 어? 에이, 전화 여기 있네. 치마켓. 뭐야, 이름이 왜 이렇게 떠? 이게 사람 이름 같다 장난하나 지금? 바부팅이? 하트? 네. 하트? 너 이거. 아, 잠깐만. 방에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아, 너 정신 어디다? 야, 여기 가방 안에 있네. 어? 아이고, 아니, 좀. 왜 여기 있어? 달 밝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실실 웃어? 뭐 좋은 일 있냐? 아니, 뭐 오랜만에 달 보니까 뭐 반가워서 그러지 뭐. 뭐야, 생뚱맞게 달이 밝긴 밝다?
달한테 소원 빌면 좀 이뤄질라나? 저 예뻐지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시집도 가고 뭐해, 싶고요. 뭐해? 뭐? 야, 달한테 소원 빌다고 소원 이뤄져? 달은 그냥 달이야. 하늘에 떠 있는 달. 야,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 그래서 햇빛에 빛을 반사해서 내는 거야. 그게 달이라고, 그냥 땅 덩어리. 그러셔? 아이고, 천체 박사 나셨다. 아주 그냥 똑똑하네. 아유, 메마른 감성 같으니라고. 뭘 메마른? 넌 나이가 몇 개 나한테 그런 걸 믿고 있어. 믿을 거 믿어야지. 건조한 인간아, 네? 들어가세요. 나 간다. 야, 달에 소원 빈다고 소원 이뤄져? 아, 주영이 씨, 믿을 걸 믿어라, 정말. 달님. 아시죠?